여러분들 뛰는 모습 보니까 지금 이 가슴이 다시 뛰고 싶다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짜여진 각본, 억지 박수가 판치는 드림입니다. 자,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 들어갈게요. 국장님, 플랜카드 갈아주세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각본도 반전도 없는 드라마 한 편이 펼쳐지죠. 포브스 선정 골키퍼에게 전혀 긴장감을 주지 않는 선수들, 그냥 동상을 세우는 게 낫겠다. 그렇게 기대감 1도 없는 플레이 속에서 의외의 에이스 발견! 하지만 한 선수가 무단 이탈하죠. 우린 강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것까지 오늘의 할 일. 대본 줘. 미션! 장태라! 현업 때문에 축구팀을 그만둔다는 건가 슬쩍 떠보려는데 코치님 오고 나서 장사가 안 돼.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돼? 이대로 포기하면 그놈의 내러티브가 나오지 않으니 왜 열심히 하던 축구는 그만두려는 겁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쥐어짜보는 매달림. 아무튼 힘들게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쥐어짜보는 간절함. 안 힘들었는데. 안 힘들었구나. 어떻게든 설득해보려 노력했더니 이게 사치인데 진주 씨가 계란이랑 빵을 엄청 좋아해. 그러니 이건 얼마나 좋아하겠어. 환장한다고. 비로소 터져나오는 그의 진심. 그런 사람 누구 일주일이나 내가 어떻게 거길 가냐? 좋아하는 여자를 홀로 두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하지만 그 진주 씨라는 분은 홍대를 따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따라 나설 기세. 축구 선수 미남. 축구 선수 좋아. 그 한마디에 메시! 죽기 살기로 뛰기 시작한 남자. 의욕이 과하다고 해. 그 옛날 이임준애가 라면만 먹고 뛰었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계란빵을 맛있게 먹었는데. 계란빵 먹고 축구선수가 됐다는 신화를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혹시 너 죽으려고 이러냐? 그런데 정말 누구 하나 죽겠다 싶을 만큼 정신없던 부산함이 결국 이 팀의 최고의 에이스일까? 팀의 앞날은 그저 깜깜. 골대 안으로 찰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데 눈물 연기 쏙쏙 뽑아내야 하는데 약하다 약해. 그런데 한 달 안에 입에 다시 부전없게 실금만 살짝 감기다. 내떨보지 마라. 간절함은 선수 쪽에서 만들어지고 부상 투혼 이렇게 얘기 좀 만들어볼 요량으로. 아, 저렇게 간절하신데 살살 뛰면 되죠. 2차 영차 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살살 뛰면 더 다쳐요. 축구를 너무 모르시네. 홍대는 혀를 차고 제가 몰라서 모셨죠 허락 코치님. 골대 안으로 볼을 찰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가 찬 상황에서 실은 잘 나오지 않는데 볼을 잘 차는 녀석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인성이란 이름의 청년.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를 자처하니 잘 봐, 이런 게 윤홍대 매직이야. 이상해요. 뭐가? 형 오고 나서 장사가 안 돼요. 두 번이나 그렇다면 그것은 사이언스. 서진이 내에선 잘 되던데 매출 상승은 안 돼도 팀 분위기 상승은 이룰 수 있을지 드림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